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본인 소개요. 안녕하세요. 청주 맛집 맛집 정민이입니다. 정민이라고 하면 다 알죠. 네. 결혼 유무? 진짜? 갔다 왔어요. 또 갈 거예요? 안 갈 거예요. 왜요? 아니 무슨 뭐 결혼을 군대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해. 지금이 좋아요. 아 지금이 좋아요? 네. 어 그때 군대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? 자유? 자유. 아 프리. 아 자유를 원하시는구나. 자유를 원하시면 결혼하면 안 돼요. 네, 큰일 나요. 네. 네. SBS 드라마 보니까. 네. 세 번째 결혼한 아 세 번째요. 원래 그 결혼 한 번 실패하신 분은 세 번을 가야 된답니다. 안 가요. 네, 왜 그러냐? 첫 번째 뭐 이제 실패했잖아요.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람하고 정반대 사람을 만난다고 해요. 진짜요? 자기도 모르게. 진짜요? 네, 자기도 모르게 뒤었기 때문에. 그래서 또 안 맞는데. 그래서 또 헤어지고 나서 이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난. 네, 네, 비슷한 사람을 만난대요. 이제 찾게 된대요, 이렇게. 그래서 네 다섯 번 가면 그 사이에 나이가 몇인데, 예, 예. 아니 무슨 뭐 게임 보러 가나, 예. 너무 많이 갔다 오는 것 같아요. 세 번이 딱 좋아요, 세 번. 네. 안 가요. 안 가요? 안. 아니 뭐 강요는 안 해요, 제가. 안 뭐 가라고 강요는 안 하는데 알아서 하는 거예요, 알아서. 네. 안 가요. 거의 다들 이제 세 번째가 편안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네. 자 그러면 오늘은 근데 무슨 모임이에요? 번개인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. 오늘 빼빼로데이. 아 빼빼로데이. 어떤 분 보니까 가방에 한가득 갖고 다니대. 에? 그럼 받은 거예요? 주려고 하는 거예요? 주고 받았어요. 어. 그럼 나는 왜 안 주지? 나 아까도 쳐다보고 있는데 날 안 주더라고. 에, 가방에 잔뜩 있는데 이상하다. 집에 누구 숨겨놓은 사람이 주려고 하나? 없어요. 어. 예. 하여튼간에 그래서 많이 좀 받았어요? 아니요. 왜요? 세 개밖에 못 받았어. 어떻게? 세 개밖에 못. 낱개로 세 개 아니면 세 박스? 박스로 세 개. 응, 박스로 세 개. 어. 원래 어떤 분들은 그래요. 안 주고 안 받는다. 그런 분도 있어요. 아 오늘 여기 수제 빼빼로 다 돌렸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맞아요. 오늘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것보다 가래떡데이가 낫겠다. 그게 낫겠다. 네? 직접 만드는 거. 아, 빼빼로 직접 만드셨어요? 네. 어떻게요? 잘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잘 튀겨가지고. 아니 네. 과자는 팔길래 초콜릿만 익혔어요. 네, 초콜릿만 익히면 되겠네요. 네, 네. 자, 블루줄레이가 뭡니까? 아름다운 강산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래가 무지 길어. 그래서 잘못 부르면 짜증나고 중간에 잘라주세요. 네, 아니, 또 부르는 사람은 이게 부르는 사람은 또 이게 길어서 숨이 찰 수도 있어요. 네. 자 가봅시다. 네. 네. 못 부르면 어떡한다? 쏜다. 쏜다. 쏩시다.
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 노래는 부르다가 지친다고. 부르다가 목이 쉬고 뭐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지금 거의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. 네. 야, 우리 네티즌들이 고생에 고생 점수를 줘야 되는데 고생 점수. 야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네. 자, 봅시다. 네. 노래도 긴 노래고 연습 좀 하세요 하신 분 누구야 대체? 응? 갑니다. 65점 준 사람은 누구야 대체? 예. 75점. 그 다음에 고생 점수 포함해 77점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. 이야. 근데 이 노래가 내가 얘기했잖아요. 이 길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고. 네. 이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노래. 네. 결론만 얘기야. 술 싸야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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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싸야 됩니다. 네. 아, 애석합니다. 네. 네.